아니, 본인 나이 어린데 뭐 때문에 점을 몰랐을까? 본인 나이 때는 뭐 연애라든가 진로 이런 쪽밖에 없는데 내가 봤을 때는 연애 쪽인 것 같은데 네, 만나야 맞아.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하고 있는 거야, 지금? 네, 맞아요. 왜? 내가 봤을 남자친구니까. 때는 그렇게 뭐 특별하게 뭐이 나이에 결혼 고민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없는데 경험을 많이 해봐야지. 근데 남자친구가 너무 애처럼 굴어요. 애처럼? 네. 애처럼은 어떻게 해? 마마보이야? 아, 제가 소개로 친구가 너무 잘생겼다, 한번 만나봐라 이래가지고 이제 딱 사진 보고 너무 잘생겼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좀 연락하다가 사귀게 됐는데, 사귀고 이제 첫 만나자마자 이제 너무 잘생겼어 이러면서 첫눈에 네, 반했구나. 맞아요. 첫눈에 반해가지고 이제 조금 연애다운 연애를 막 콩닥콩닥 뛰는 연애를 할수 있지 않을까 그래, 나랑 했는데, 어울린다. 너도 예쁘게 생겼는데. 아 근데 이제 만날 때마다 이제 엄마한테 엄마 나 여자친구랑 이제 뭐 떡볶이 먹으러 가, 뭐 여자친구랑 이제 뭐뭐 뭐 영화 보러 갈 거야 이런 얘기하고, 그다음에 항상 음식을 먹을 때 입이 묻히고 다니는 거예요. 음식을 먹을 때? 네네, 음식 먹을 때마다 항상 일부러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막 카페 갈 때도 막 생크림 같은 거 입에 막 묻히고 다니고, 떡볶이 먹을 때도 그 고추장 양념을 이빨에 끼고 입술에도 왜 묻혀 다니고. 묻히는 거야? 너뭐 닦아달라고? 맞아요. 막 그러면서 이제 휴지를 갑자기 막몇 장을 뜯어서 막 줘요. 그래서 너한테? 네, 그래서 뭐지 했는데 바로 막나 닦아줘 이러면서 애교 부리면서 입술을 내미는 거예요. 어머, 귀엽겠다. 아니 근데 그것도 한두 번 하면 귀여운데 그 만날 때마다 계속 하니까. 근데 병적이야? 심지어 또 옷은 막 유행 따라서 하는데, 요즘 그 무신사 아세요? 몰라. 무신사라고 뭐야? 그 인터넷 그앱 쇼핑몰이 있는데 흔하게 광고 막 하는 딱 네. 게임 만화 캐릭터 이런 거? 아니요, 그거 막 그냥 쇼핑몰 이름인데 딱 거기 모델들이 있는 그거 그대로 그냥 홍대 패션? 아, 그대로. 마네킹이 입고 있는 그대로 내가 같이 입는 거? 맞아요. 패션은 뭐그 아니 키가 큰데 오히려 장점을 부각시키면 좋겠는데 오히려 다리를 더 짧게 입고 와가지고 유행이란 유행은 다 따라왔는데. 그래서 근데 막상 또 만나서는 그래도 얼굴이 잘생겼으니까 그치, 만나 얼굴이 좀 생기면 용서가 되지, 네 나이 때는. 그러니까 만나자고 하는데, 이제 만날 때마다 계속 막어 우리 엄마가 이거 사줬어 이러고, 막, 우리 엄마가 이거 신발 오늘 사줬다 이러고 막막 맨날 데이트 전에도 전화도 하고, 그다음에 애처럼 막 인형 있으면 막 안녕 반가워 이러고. 너 되게 피곤하겠다. 네. 진짜 동생 데리고 다니네. 맞아요. 정그래도 얼굴 보고 만나야 하는지. 내가 또 근데 집은 좋아요. 집은 좋은데 너무 엄마에 집착하고 그다음에 애처럼 구니까 이거를 아, 계속 집은 잘 살아. 그래서 집 이거를 잘 살고, 얼굴 잘생겼고, 맞아요. 그키 크고 키 이러면 크고, 모델 맞아요. 같이 생기고. 근데 입만 안 열면 되는 거네. 맞아요. 입만 열면 계속 내가 조용히 하라 그래. 그래도 연애를 하는데 입 닫고 그래. 살라 할 수도 없고. 근데 너 때든 이런 고민 할수 있겠다. 이제 21살? 이제 한 21살인데. 부럽다, 야. 이제 근데 또 네. 심성이 나쁜 아이는 아닌 것 같아. 그거를 일부러 좀 또라이라서 일부러 하는 것 같지도 않고. 걔 원래 그렇게 살았던 앤데? 맞아요. 그냥 처음에는 이제 모르니까 그냥 콩깍지 껴가지고 그래도 귀여워 보인다 이 정도 살수 있을 것 같다 했는데, 이제 만나면 만날수록 자꾸 이상한 기분이 아, 정 들어가지고. 떨어지는구나. 네, 맞아요. 얼굴 보면 갑자기 화색이 돌고. 맞아요. 얼굴 보면은 좋은데 이러다가 친구들이 뭐너 데이트 뭐 했어요? 이러고, 데이트 때뭐 이런 일 있었어요? 이러면 완전 미친놈 아니야? 그치.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니까. 그럼 그 엄마는 여자친구가 누군지 알아? 근데 여자친구 막제 신상 가면 다알 거예요. 막 알아? 얘는 뭐 어디 사니, 얘네 집이 어떻니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데이트 근데 그 하나하나 다 엄마도 조금 문제인 게 아들이 성인이 됐으면 좀 어느 정도는 놔줘야 되는데 아들을 너무 그쪽으로 길들인 것 같다. 그래서 얘도 이게 너무 당연하게 돼버린 거고 요새 그렇게 성향을 가질 수 있는 친구들이 흔치가 않은데 특이하다. 그러니까요 이거. 근데 나는 얼굴 떠벗고 살거 아니잖아, 니게. 네. 그치, 이거 니가 10년만 더
나이 먹어봐. 그냥 갖다 버리지. 안 그래? 맞죠. 그리고 얘 오래 사귀어도 엄마 그늘에서 못 벗어나는 친구인 것 같으니까 적당히 그냥 만났다가 그냥 적당히 예쁘게 그냥 헤어져. 근데 또 헤어지어서 막 전화하면 어떡하죠? 그럴 수도 있겠다. 그 엄마라면. 맞아. 왜 우리 아들 울렸어? 왜 이렇게? 막, 네, 막 가끔씩 그래도 조금 오래 만났는데 이제 그래도 막 싸울 때 있잖아요. 막 갑자기 이제 좀 권태기도 오고 그냥 사소한 걸로 싸우면은 이 전화 와? 네, 이 친구 엄마한테도 전화 와요. 뭐라고? 막 너가 왜 우리 아들한테 뭐라 그러니? 너가 뭔데? 그래서 그럼 너 뭐라 그래? 죄송해요 그래? 아 그러면은 그 약간 벙 쪄가지고 그냥 네? 저 죄송합니다라고 그래도 사건을 이제 무마시키려고 그러면, 그때는 죄송합니다라고 하긴 하는데 그래서 전화 끊으면은 남친은 뭐래? 그거 알아? 아, 그 남자친구도 그냥 우물쭈물하고 모른 척 하더라고요. 야. 무조건 그냥 뒤에서 엄마한테 이러고 하지 마. 그만 나. 너 남자 옆에 주변에 많잖아. 많긴 한데 너, 근데, 아니 이렇게 이쁘게 생겼는데 남자애들이 너 가만 안 둘 것 같은데? 근데 요즘 애들이 다 키가 작아요. 주변 애들이 그, 아, 그리고 막 얼굴이 그만큼 잘생긴 애들이 없어가지고 아 이걸 얼굴 보고 사귀나 하나? 참고 만나야 하나? 근데 그냥 인생 선배로서 얼굴 뜯어볼 거 아니고 너 걔 만나봤자 똑같이 홍구대. 아 그렇지 지금 바보 된다고. 나는 그 엄마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그 친구도 아직 세상을 좀 모르는 친구가 없고 뭐 엄마랑 평생 살 거래? 자 나중에 가정도 일구고 뭐 또 해야 되는데 그런 남자는 남편감도 안 되고 그냥 잠깐 재미로 만날 수 그냥 즐겁게 한때 예쁜 나이 때 만나서 그냥 스치는 인연으로 가는 게 제일 좋아. 고민할 필요도 없고 너가 가슴 속에 이미 아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다가 얼굴만 보면은 자꾸 생각이 달라지거든? 네. 근데 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. 야 너 버리겠다 네가. 근데 막 그 뒤에 또 새로운 인연이 금방 찾아올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약간 많아. 걱정하지 마. 그냥 예쁘게 온전하게 예쁘게만 만나면 얼마든지 여러 명 만날 수 있어. 그리고 어렸을 때 경험 많이 해봐야 돼. 예쁜 사랑들. 네. 그래야 나중에 보는 눈이 트여. 네. 그러니까 나는 그 남자 그냥 상처 안 받게 그냥 예쁘게 헤어져줬으면 좋겠어. 큰 고민도 아니구만. 그냥 웃기다 야. 뭐 그런 애가 어디 있냐. 나 좀 안 만나. 막 바로 그냥 헤어지자 말할까요? 아 그 상처 주지 말고 그냥 우리 서로 안 맞는 것 같다. 네. 그냥 너도 좋은 사람 만나라. 나도 뭐 공부할란다. 뭐 이렇게 핑계를 대든 뭐 그렇게 얘기하고 헤어져 그냥 아닌 것 같아. 네. 알겠습니다.